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8명에서 5명으로 당대표 후보를 추리는 컷오프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본선 후보 5명에 누가 들어갈지, 가장 높은 지지율은 누가 확보하게 될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죠. 국민의힘 당권주자 나경원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처럼 뭐, 예, 예, 목소리가 잠깐 잠기셨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 네. 굉장히 좀 당대표 경선에 쏠리는 관심이,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좋은 현상이죠. 예. 예. 민주당에서도 무섭고 부럽다, 이런 반응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네. 예. 부러움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 당이 국민 여러분들 그 예.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런 변화를 만들어 주신 신진 세력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 뭐, 경선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예.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예. 사실은 더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죠. 지금 네. 이제 신진 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판 논쟁 때문에 더 아. 뜨거워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SNS에 보면 나 후보께서 네. 특정 개파 당대표가 뽑히면 윤석열 안철수가 과연 오겠는가, 이 대목을 가지고 다른 신 이른바 신진 세력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뭐 우리가 그 뭐 특정 계파를 제가 비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 이제 아니라고 뭐 계파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셨는데 그거는 예. 뭐 2주 전에 인터뷰 같은 거 하실 때도 출마하시기 전에 뭐 어느 어느 개의 대표격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인터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특정 계파라는 것 자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사실은 저는 선거에서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통합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거.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도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득표율보다 안철수, 홍준표 대표 득표율이 후보 득표율 합한 것이 더 높았습니다. 예.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 승인도 가장 중요한 게 단일 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사실 뭐 안철수 후보의 문제 또 윤석열, 최재형 뭐 밖에 있는 후보들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중요한 게 어제 권은희 의원도 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특정 계파 출신의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예.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통합이. 어제 권은희 의원이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문제도 있고 예. 또 이제 두 번째는 밖에서 오는 분들은 어쨌든 이게 공정한 경선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이게 제일 공정한 경선이 아닐까 봐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예. 이 당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용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예. 특정 대통령 후보를 와 가까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어렵고 그렇다면 예. 통합 후보,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기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정 후보를 언급하신 거는 지금 이준석 전 최고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권은희 의원까지 이제 연계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두 명이 나왔죠. 이제 네. 특정 계파에서는. 예. 뭐 이준석, 김웅. 특정 계파에서.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계파 같은 것 자체를 제가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그 계파는 어느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금 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다른 후보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 아. 저는 이제 그 걱정을 말씀을 드린 거죠. 결국은 예. 당대표가 야권 통합 당대표가 돼야 될 텐데 잘못해서 야권 분열의 당대표가 되는 어떤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예. 그런 걱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친박계 구친박계 전폭 지원을 받고 있는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주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SNS에 썼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나경원 후보님 존재하지도 않는 개파를 꺼내서 후배들을 공격하고서 용광로 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반격했단 말이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예. 제 뭐 보니까 요새 뭐 친이계는 누구를 지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실은 예. 그 뭐 지지 자체를 뭐 저를 지지 안 하시니까 저도 기분은 안 좋죠. 그런데 예. 제가 지지 자체를 비난하신 건 없습니다. 또 뭐 저보고 어디가 누가 지지하느니 그러시는데 예. 사실 저는 뭐 조직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지지는 하시겠죠. 저는 당을 떠나지 않았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당을 떠난 적이 없다. 예. 예. 그러니까 당을 지켰던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저야 뭐 조직이 없어서 참 어렵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예. 결국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 대통령 후보하고 친한 당대표가 되면 예. 뭐 개파란 말씀 안 드려도 돼요. 모 대통령 후보를 꼭 대통령 만들고 싶다는 그런 당대표가 되면 예. 우리 통합의 문제, 뭐 영입의 문제가 어렵지 않겠냐.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야권 통합을 할 수 있는 당대표냐, 예. 야권 분열의 당대표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포인트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재호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내가 승인한 그런 문건이 아니다. 주호영 후보를 밀라는. 친이계 쪽 뭐 국민통합연대 그쪽 그 이야기잖아요. 그것과 뭐 관련해서는 자세히 말씀도 드리기도 싫습니다. 싫으세요? 자세히 네. 말씀하시기? 예. 네. 네, 뭐 사실 이제 뭐 시민단체가 밀 수는 있지만 예. 그런 뭐 예민함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개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당에서 지금 이제 후보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본인은 스스로 이제 무개파, 나경원, 용광로 정치, 이렇게 이제 직접 쓰신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개파가 원래 없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원래 없었습니다. 아, 몰랐어요, 저는. 예. 예전에 이제 저희가 친이친박의 개파가 가장 오랫동안 우리 당의 문재인 개파로 개파 예. 논쟁의 핵심이었는데요. 사실은 예. 이제 지금 친일 친박이라는 개파는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것이 시작된 것은 2007년 대통령 경선 때 예. 이명박 대통령 캠프나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들어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이 친박으로 나뉜 거거든요. 예. 제가 그때 캠프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예. 사실은 제가 17대 비례대표 하다가 18대 공천도 어렵게 받았고요. 예. 19대 공천 때는 아예 공천 안 준다 해서 제가 한 2년 쉬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동작에 출마할 사람이 없어서 뭐 저한테 기회가 오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서 좀 예.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에 있어서 예. 지금 이제 특정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개판은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 어제 권은희 의원이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같이 있다가 또 분열되고 그랬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게 좀 더 걱정도 또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은 어쨌든 다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통합 후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내년 정권 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결국은 야권 단일 후보, 통합 후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특정 대통령 후보하고 친하면 좀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신진 세력의 어떤 뭐 도약이나 이런 거를 환영하시기도 했지만 당밖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야당 전당대회 화두는 대선 공정관리와 당 혁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다라고 하면서 세대 개초로 몰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신진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환호하시는 건 역시 변화를 좀 해라 이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대 교체 이야기는 뭐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정권 교체가 먼저일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한 뭐 국민의 지지는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변화의 요구는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예. 이 신진 세력들에게 정말 과감하게 주요 당직들을 좀 나눠드리고 역할을 좀 나눠드리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우리 당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빨리빨리 채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뭐 2030이라든지 소외된 계층 중에서 우리가 미처 못 챙겼던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늘려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시대 이야기 자꾸들 하셔서 이 모든 당직을 청년과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 청년 대표 공동 당직제를 좀 만들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 당이 반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변인도 대변인, 청년 대변인, 뭐 사무총장도 청년 사무총장 이런 식으로 예. 모든 당직을 청년 대표 공동 당직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 당직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같이 사무총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이 사무총장이 있는 거네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예. 더블이죠. 예. 한마디로 모든 더블 포스트. 예. 네, 네, 예. 예. 그럼 예, 이준석 그렇게.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현재 1위로 뭐 가다가 만약에 나경원 전 대표께 떨어지면 나경원 네. 전 대표에 밀려서 떨어지면 이준석 전 최고도 기용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당연히 포용해야죠. 얼마나 예. 중요한 그 귀한 자산입니까? 예. 저는 이번에 이렇게 용기 있게 도전하는 분들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예. 그분들에게 정말 주요한 역할을 다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이 저희 당의 변화와 또 혁신의 상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금 일종의 이제 더블 포스트제로 쇄신과 혁신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당대표 경선룰과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몰랐는데 당원 여론조사 지역별 할당이 조사 대상 인원의 1,000명 중 호남 지역 배정 인원이 0.8%면 호남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이게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당원 여론조사이니까요. 네. 당원의 직접 투표가 안 되니까 이제 당원이 전체 당원 중에서 호남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원래 적었군요? 당원 중에서 예. 대구 경북 당원들은 몇 프로 그러면 이제 그걸 그런 식으로 아마 할당을 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를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 당원 여론조사는 전체 당원 중에서 서울 경기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런 거.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호남 당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해야 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예. 늘 그게 이제 그래서 뭐 한때는 호남 당원들의 표값은 두 배로 인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호남에는 당원이 전체 당원의 2%밖에 안 돼서 뭐 만약에 예. 1,000명이라고 치면 1,000명밖에 안 되니 2,000명으로 해준다. 1,000명의 표는 2,000명의 표값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 사실은 또 이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표값이 달라지니까 이 표의 등가성이 안 되죠. 네, 예. 표의 등가성이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해왔는데요. 예.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호남 당원이 적다는 것은 저희 스스로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룰 자체는 이번 경선에서는 어떻게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하는데 당원이 적은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기는 할 수 없다. 어렵겠죠. 예. 예, 예. 그렇다고 예. 해서 그분들 표 등가성에 위배되게 그분들의 표값만 더 인정을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윤석열 전 총장 영입이랄지 그 국민의당 합당 이거를 다 용광로로 다 품어내실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당대표 되면은 어떤 시기에 참 어떻게? 어려운 숙제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뢰를 쌓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밖에 있는 많은 후보들과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신뢰관계 그런 신뢰관계의 예. 가장 핵심은 아, 이 당대표는 특정한 누구를 위한 당대표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면 정말 공정하게 이 대선판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호남 그 경선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무릎 사과도 하고 뭐 그랬던 것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요새. 네. 예. 이게 지금 당대표 만약에 되신다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더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 근데 이제 호남 지역의 민심도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예. 이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시던데요. 예. 그 민심을 이제 저희가 안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은 과감하게 바꿔가야 될 것이고요. 예. 저희가 또 그동안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민심을 알고 그 지역을 위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많이 배출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역구에서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비례대표만이라도 이 명목상 호남 비례대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정말 활동한 그런 그 지역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을 앞으로 많이 영입해서 일할 자리를 만들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이 이제 쇄신이다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그 방안으로 더블 포스트 청년 당직자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공동 당직자. 네. 예.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쇄신에서 정책 쇄신도 필요한데요. 예, 정책. 저희가 부족했던 정책 쇄신들 지금 이제 뭐 2030들이 분노한 그 민심을 조금 우리가 담아낸 거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에게 아 이게 솔루션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거거든요. 예. 결국 그분들에게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정책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주자 나경원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공정, 공익.